네, 지난 연말 국회가 정당 현수막은 정치적 발언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며 규제 없이 내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네, 그러자 무분별한 막말들이 걸려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제주도와 도의회가 정당 현수막이라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규제할 수 있도록 손을 들어줘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도로변이면 어김없이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 최근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당 현수막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가 개정한 5개 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의 경우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난립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5개 광고물법이라는 상위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통한 현수막 규제에 손을 들어주며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 현수막 역시 지정된 개시대에만 설치하고 사상 왜곡이나 상대당 비방 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주도가 뒷받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수를 제한한다든지 지정 개시대에만 걸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좀 된다면 지금처럼 무분별하고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현수막이 조금 나아지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5개 광고물 조례가 개정 그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정당 현수막에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은 노력해 나가고요. 그동안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현수막 공해가 제주에서 사라지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